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온 전종호라고 합니다. 구력은 5년 정도 됐고요. 핸디캡은 25개 정도 됩니다. 아, 오늘 그러면 고민은 또 있어요? 골프 고민? 네, 제가 그 라운딩을 나가면은 긴 파3홀에서 그 티박스 올라가기에 겁이 날 정도로 이제 롱아이언 구질이 훅구질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게 가장 고민입니다. 훅이 나는 게 고민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한번 스윙 너무 궁금한데 보여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훅 나시는 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네, 편안하게 스윙 보여주세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굿샷. 굿샷. 네, 살짝 두껍게 맞았지만, 하나만 더 네, 쳐볼게요. 한 개만 더. 네. 샷. 샷. 네, 사실 제가 장점부터 알려드리면, 먼저는 굉장히 부드럽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네, 스윙이? 너무 스윙이 부드럽죠.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리듬감이 좋고, 그런 자세나 이런 게 모든 것이 참 장점을 더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같이 해볼까 했는데요. 네.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걸 알면 안 네. 나오셨겠죠? 어드레스 좀 해보세요.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이 어드레스 때 자세가 좋은 거에 비해서 이 손목 각이 너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백스윙을 한번 들어보시면, 리듬이 좋기 때문에 커버가 되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약간 리듬감이 떨어질 때는 팔로만 이렇게 올리는 스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훅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손목을 네. 좀더 뭐랄까 이게 힘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들어가게 되고 손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손으로 자꾸 만들어치는 그런 습관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에 타이밍이나 이런 리듬감이 좋아서 그게 커버가 되지만 그 손목을 살짝 힘을 빼는 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립 끝을 너무 세우지 마시고 그립 끝을 살짝 편안하게 내려놓는다는 느낌? 이렇게 되면 손목 각이 살짝 커브가 생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좀더 안정적인 스윙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백스윙에서 한번 쳐볼까요? 손목을 살짝 아래로 이 아까 평소 때는 이렇게 세우셨다면 살짝만 내려놓는 거. 그 아주 작은 차이인데요. 좀더 편안하게 들수 있어요. 네, 그립 끝을 아래로 살짝만 떨어뜨린다. 아, 이게 막 움직이네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매트가. 예. 네, 편안하게 살짝만 내려놓으시고. 굿샷. 떴어요. 나왔습니다. 컨시드. 사실요, 이 손목을 아주 작은 차이지만 골프에서는 손목을 너무 이렇게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세우게 되면 뭔가 손목의 힘으로만 이렇게 백스윙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손목을 떨어뜨린다, 손목을 아래로 내린다 하면 손목을 아래로 내린다? 어떤 말이지? 하고 잘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립 끝을 이 그립 끝 부분을 너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그립 끝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 때 손목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지기 때문에 팔에 힘도 빠지고 그만큼 헤드 무게를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폈을 때는 좀더 이렇게 만들어서 치는 스윙이 되지만 손목을 살짝 이 그립 끝을 살짝 아래로 내려놓으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헤드 무게를 로 인해서 이렇게 의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작은 차이인데요. 나머지는 굉장히 더 장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습관이라는 게 사실 되게 무서워요. 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또 연습장에 가시면 다시 이렇게 될 또.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되면 그걸 안 고치게 되면 코스에 나갔을 때 그런 악성 후기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내리면서 아, 네. 살짝 끝만 내린다. 그러면 느낌은 어떠세요? 느낌 내렸을 때 느낌. 느낌은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백스윙 각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힘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경직되게는 경직되게 올라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죠. 좀 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쳐주실래요? 아, 네. 자연스럽게 손목 살짝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예. 네. 나머지는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그런 리듬감은 그대로 평소하고 똑같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아래로만 내려놓으시고 예. 네. 지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 힘이 들어갔는데 네. 원래대로의 그 리듬감대로 한번 연습 중에 한번 해보시고 예.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손목을 그립끝만 아래로 살짝 떨어뜨리고 하나 둘 예. 그렇게 부드럽게 자신의 그 항상 그 템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 네 샷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손목각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추어분들이 자신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아지려고 이것저것 고치다 보면 오히려 더 다른 길로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타이밍이 굉장히 좋고 리듬감도 있어요. 그거를 항상 그것을 변화를 주지 마시고 그걸 항상 내가 똑같은 타이밍으로 항상 칠 수 있도록 내 리듬감을 항상 똑같이 할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더 늘 거예요 골프가. 아, 네. 네, 더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네. 이렇게 손목을 조금 내리는 거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처음 스윙보다 코킹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아, 네. 확실히 눈으로 네. 볼 때도 어떠세요 느낌이?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백스윙이 좀 더 간결해지고 좀 부드럽게 올라가는 기분이 나고요. 네. 네, 좀 더 제가 전에는 경직되게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선호 프로 함께 해보셔서 굉장히 네. 좋았죠? 오시길 아, 네. 잘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